다 탔으면 오라이. 미어 터지는 승객들,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됐습니다. 내가 탈 버스가 언제쯤 도착할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은 버스와 함께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적어도 서울 도심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모든 곳곳에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노미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안동에 갔다가 버스 정류장을 못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지요. 아, 잠깐, 그 얘기는 경동시장 다녀와서 해줄게요. 나 따라온다고요? 좋아요, 같이 가요. 여기가 우리 집 앞 무학여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지붕도 있고 디자인색이 전체적으로 파랑색이네요. 여기는 성동구청 앞인데 전광판도 있고 지붕이 까만색이네요. 세련됐어요. 그런데 무학여가 앞이랑 디자인이 다른데요? 건너편 버스 정류장은 아까 무학여고 앞이랑 디자인이 똑같아요. 경동시장은 역시 복잡해요. 그래도 전광판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네요. 이제 건너가서 집에 가는 버스 타요. 여기 버스 정류장 표시가 이렇게 좀 파란색이 위에가 없잖아요. 그거 없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유, 있으면 좋죠. 그렇죠. 네, 차양도 있고 저 건너편에는 있는데, 그렇죠. 하나만 깨끗이 해야지. 네. 비 오니까는 괜찮아요. 비 올 때는 좀 안 좋지. 예, 비 올 때는 좀 숨이 있어야지. 그렇죠. 똑같이 해야지. 그렇죠. 멀리서 이거 표시판은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기는 버스 정류장 표시판과 의자만 있네요. 이제 장안동으로 가볼까요? 버스 정류장이 안 보이지요? 저게 버스 정류장일까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택시 정류장이네요. 저기 전광판이 보이는 걸로 봐서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가 봐요. 아우, 광고판이 많이 붙어 있네요. 아까 택시 정류장보다 더 후져요. 택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말이지요. 버스 정류장 표시판이 전봇대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였던 거예요. 표지판은 멀리서 봐도 눈에 잘 띄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지붕 의자 그리고 전광판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디자인은 통일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광고가 붙여져, 물론 붙여져서는 안 되죠. 근데 붙여졌다면 관리를 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는 일이 모두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작되길 바라면서 모두 행복하십시오.